플랫폼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오늘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정책 건의까지 지원이 이뤄지는 공간인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프리랜서 700만 명 시대, 플랫폼 산업이 거대해지는 데 반해 법 밖의 노동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이나 차별적 대우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사례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수금이 가장 먼저 창작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그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당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들을 위해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나섰습니다. 공제회는 오늘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열고 프리랜서 단체와 노동자 지원기관들과 협업해 소외받기 쉬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표준계약서 보급과 확대, 권익보호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제회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